멀리 가지 않고도 집 앞에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들이 있죠. 부천은 이 장소들을 지역을 대표하는 팔경으로 꼽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들인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이정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부천 호수식물원 이른바 수피아. 도명태의 대형 식물원입니다. 문을 연 지 1년 만에 1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400여 종이 넘는 특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피아는 부천 팔경 명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선포한 지역 명소 부천 팔경. 당초 심사를 통해 오른 후보군 14곳 가운데 시민 투표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장미 테마공원을 주제로 지난 1998년 조성된 백만송이 장미원은 매년 여름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수목원과 박물관, 식물원까지 있는 부천 자연생태공원을 비롯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소도 손에 꼽힙니다. 매년 4월 7만 그루 분홍빛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는 원미산의 진달래 동상과 함께 6개 코스 모두 48km에 이르는 둘레길은 도심 외곽의 산과 들판, 하천을 하나로 연결한 테마길입니다. 만화와 웹툰 등 부천의 문화 콘텐츠를 앞세운 한국만화박물관. 지난 5월 개관한 부천아트센터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한편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을 앞세워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아트벙커 B39까지 모두 8곳입니다. 부천은 하반기 팔경을 중심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명소인 부천 팔경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고요. 팔경하고 연계되는 다양한 어떤 관광 상품들을 연계해서 부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 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축제를 개최하면서도 하루 이상 머무는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매번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천. 팔경으로 압축한 주요 명소들을 잇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문화도시의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